네. 한번 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살짝 먹고 끝냈던 그래 먹고 팔았어요. 아, 예, 맞네요. 먹고 팔았다니까. 내가 하도 이제 이런 기억만 있어갖고 네. 뭘 먹었다고 제 기억이 별로 없어. 그때 네. 갖고 있었으면은 많이 먹었겠지. 아 그랬나요? 예. 아 근데 형님이 그런 인버스는 오래 하는 거 아니라고 그냥 빨리 뭐 2-3일 하고 끝내야지 그걸 뭐 며칠씩 들고 있냐 그랬고 그걸 파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많이 먹고 싶었어? 아니 뭐 아니 진심을 얘기해봐 곱버스로 많이 먹고 싶었냐고 아닙니다. 지금까지 다 가면이었어 그러면? 그건 아닙니다 아 갑자기 또 화를 급발진을 내시네 아니 뭐 자신성이라며 죄송합니다 자, 네. 자. 이런 농담을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김한진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네, 우리 3프로 TV의 김한진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박사님과 함께 아 이게 또 큰 길을 봐야 그래 핵심이 뭐냐 이제 핵심. 그렇죠. 네. 지금 자꾸 뭐 박사님 경기죠. 경기입니까? 네, 지금 네. 뭐 낙관론과 비관론의 마켓에 대한 네. 차이는 경기입니다. 경기가 뭐 한 가을쯤 한 6개월쯤에 이후에 꼭 거꾸러지느냐 네. 아니면 뭐 2023년 뭐 내년 이후냐 네. 내년 중반이냐 뭐 그 게임이죠. 네. 근데 결론은 저는 1년 정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경기는? 네. 1년이요? 네. 어, 그래요? 지금부터 한 1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그럼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뭐 리세션 이런 건 생각하지 말라. 네. 물론 이제 경기 사이클과 어닝 사이클이 똑같이 가지 보통은 뭐 비슷하게 가는데 네. 아주 단기적으로 뭐 한두 분기 뭐 얼그러질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당장 2분기부터 시작되는 어닝 시즌에서 기업들이 뭐 생산 차질을 뭐 표출한다든지 약간 삐끗할 수는 있지만 네, 삐끗할 수 있다. 뭐 원가 상승이라든지 뭐 지금 여러 가지 물류 차질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특히 전쟁으로 인해서 더 심해졌기 때문에 뭐 원자재가 없어서 생산을 못 하고 이런 공급 차질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매크로를 보는 입장에서는 경기 사이클은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세이프하다. 미국 기준으로. 네. 네. 우리나라도 그럴 겁니다. 아, 차트 한번 볼까요, 그러면? 네. 아, 고맙습니다. 1년은 걱정 없습니다. 1년 또 물론 좋아. 이제 뭐 계속 지표를 봐야 되겠지만 저도 이제 데이터 디펜던트입니다. 네. 네. 근데 지금 뭐 미국 그 간단하게 경기를 보기 위해서 PMI를 네. 뭐 갖고 나왔는데 네, 미국 공급, 제조 PMI죠. 네, 공급자 네. 관리협회에서 나오는 네. 신규 주문이라든지 생산, 고용, 원자재 배송 이런 것들을 묶어서 아, 저건 진짜 네, 인덱스로 만든 건데요. 상관계수가 진짜 네, 엄청나네. 그래서 주가 상승률과 경기 지표는 뭐 같이 간다. 네, 네 동행하는데 문제는 이제 어닝이죠. 기업 이익과 PMI도 같이 가느냐 두 번째 차트를 보시면. 같이 갑니다. 같이 그래요. 가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PMI 그 제조업 지수인데요. 미국 기준으로 뭐 글로벌 경기 지표로 보시면 됩니다. 네. 에, 글로벌 경기 지표가 50 이하 이제 경기 네. 침체죠. 경기 침체로 가는 게 이제 3번 이제 이렇게 꼬꾸라지는 이 확률이 거의 없다라는 거고요. 지금 네. 단기간에 올해까지는 뭐 내년 중반까지는 없다라는 말씀이고 아유, 1번 가능성도 저는 적어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사상 초유의 가파른 금리 인상과 통화 긴축과 사상 초유의 인플레이션이 만들어내는 경기의 둔화 요인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기업 이익도 아마 EQ부터 나오는 기업 이익이 상당히 미스할 거다 예상치를 네, 저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희귀할 것 같아요 네.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2번 정도의 위치 그러니까 경기지수 기준으로 50선을 방어하는 네,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는 아니다 잠재성장률 이하로 완전히 꼬꾸라지는 그런 경기는 아니지만 기대치에 못 미치는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센티먼트 네. 뭐 전년 대비 증가율이라든지 전분기 증가율이라든지 전분기 대비 기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 조금 왜 이렇게 약하지? 뭐 왜 이렇게 약하지가 아니라 뭐 당연히 약한 거죠. 근데 사실은 지난주에 파월 의장이 답을 줬어요. 답을 네. 줬어요. 연준이 사람들이 좀 관심을 적게 갖고 있는데 가졌는데 어쨌든 경기 사이클에 대해서는 지금 올해나 내년 이맘때까지는 침체 가능성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에, 그게 연준의 시각입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로 판단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게 미국 경제에 업사이드 버퍼, 그러니까 경기가 확장될 수 있는 버퍼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재고 출하 비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어젯밤에도 졸트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네. 고용 사정입니다. 고용 사정에서 미국이 근로자 노동자 한 명당 지금 초이스가 1.7개거든요. 일자리 초이스가. 자비. 네. 그러니까 네. 구인 구직 배율이 한 두 배 가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올라갈 거라는 거죠. 뽑는 곳은 두 배, 일하는 사람은 한 일할 연 사람 네, 하나 이 정도 된다는 거죠. 지금 보조금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일하러 나오죠. 나오죠. 그러니까 신규 실업 신청 건수가 지금 뭐 계속 60만 만에 뭐 최저치가 네, 지금 19만 건 뭐 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계속 낮아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 참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임금 상승이 올라가고 그럼 경기 좋네. 네, 이런 상태에서 리오프닝이다. 코로나가 물러간다. 네. 그거는 뭐 서비스업 경기가 좋다라는 얘기죠. 네. 물론 임금 상승은 또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겠지만 그거는 다른 문제고 네. 경기 측면에서는 어쨌든 강한 인플레이션과 강한 노동 시장의 수요 회복, 노동 시장 회복 이 두 기제가 공존하다라는 거죠. 네. 공존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미국 경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2023년 회계연도. 바이든이 지금 하는 게 야당에서도 조금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지금 뭐 의회를 통과돼야 되겠습니다만 네. 한 20% 증가한 규모거든요. 작년보다요? 네. 작년도 엄청 그렇습니다. 늘린 것 같은데. 작년에 약간 재작년보다는 조금 줄었죠. 아 그렇습니까? 41조 달러인가 그런데 이번에 58조 달러인가 그래서 한 20% 증가한 걸로 지금 물론 깎일 수 있죠. 네. 깎여서 한 10% 증가로 뭐 깎일 수는 있겠지만 엄청 늘린다 이거죠? BBB, Build Back Better. 네. 이 바이든 정부의 이 부분이 되면 또 재정 지출도 만만치 않게 늘어나거든요. 이런 부분 그리고 가장 좀 경기에 대해서 세이프한 게 지금 금리 논쟁이 많잖아요. 네. 금리를 올리면 이게 통화 긴축 때문에 경기가 망가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3월 16일 날 발표된 FOMC에 나와 있어요. 네. 그 균형 금리를 2.4%로 찍었거든요. 네. 물론 이게 연준 이코노미스트들이 얼만큼 정확하게 게이지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저희보다는 잘했겠죠. 2.4%라는 얘기는 올해 금리를 올해 연말에 2.5% 가도 그게 경기를 위축시킬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문제가 뭐냐. 연준이 너무 늦게 긴축 시동을 건 거예요. 그게 너무 더비시한 게 그게 문제였고 지금 2.5% 그러니까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계속 네. 올리고 25bp씩 그중에 두 번은 50bp 올려도 2.5%잖아요. 네. 그럼 2.5% 맞나요? 2.5%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시장이 감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서 경기가 위축될 정도의 통화 긴축이냐 올해까지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경기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주가는 좀 다르게 보시는 건가요? 주가도 왜냐하면 이제 경기가 괜찮다 하더라도 네. 연준의 스탠스가 그 경기가 괜찮은 걸 보면서 더 강력하게 나오면 주가는 경기를 선반영해서. 빠질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년 경기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그러니, 거죠. 그러니까 지금 통화정책을 유발하는 물가 또 물가를 인플레이션을 지금 키를 쥐고 있는 유가 네. 뭐 내지는 곡물 네.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경기와 주가의 숨바꼭질이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가는 일찍 꺾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주가는 그러니까 왜 지금 장기물이 낮냐? 향후 한 2, 3년 후에는 경기가 이미 침체에 가 있을 거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주가라는 게 저희가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2, 3년 후에 침체를 다 반영한 가격이 지금 S&P 4,600인지 4,700인지 네. 아니면 아직 안 반영했는지 그러면 만약에 2년 후에 경기가 꺾인다. 뭐 한 1년 반 후에 꺾인다.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시장은 쫄리잖아요. 조금 거의 그 경기 침체 진입 기간이 더 코앞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한 분기, 두 분기. 근데 우리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고 첫 번째 경기 사이클이 이번에는 역대 최대로 좀 짧을 거다. 짧은 건 맞다. 아마도 한 2, 3년 경기 확장이 아니라 한 1년 내지 1년 반 정도의 확장으로 끝날 거다.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 유동성은 올해 초까지만 이달 초까지만 해도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금리 뭐 한 번 올렸지만 실질 금리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네. 엄청난 마이너스잖아요. 유동성? 아직까지 연준 북도 안 줄였습니다. 이런도. 이런 상태, M2 증가율 아직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받았어요. 유동성 아직 풍부하다. 다만 경기가 길게 상승할 것 같지는 않다. 지금 다리를 편하게 뻗고 뭐 바이앤 홀드 할 정도로 네. 한 2, 3년 할 정도로 굉장히 편안한 경기 매크로 상황은 아니다. 이게 이제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거죠. 이 불안감이 변동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변동성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추세가 본격적으로 베어 마켓으로 완전히 꺾이는 시점은 제 생각에는 올해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좀 박스권이지 않을까. 네네. 근데 지난주에 말씀 그 드린 것보다는 좀 박스권이 조금 올라가 좀 오르는 걸로 올려서 잡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박스권에서도 약간 좀 긍정적인 네, 박스권. 네, 왜냐하면 경기가 네. 의외로 잘 버틴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버티는 네네. 이유를 살펴보니까 아직은 금리 상승을 경기가 감내할 만한 충분히 이겨낼 만한 업사이드 위쪽으로의 버퍼가 경기 확장할 수 있는 버퍼가 남아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번 달 이번 분기 상반기 이렇게 주가가 크게 흔들리지 않은 거죠. 시장은 그걸 알고 정말 뭐 고점 대비 지금 한 3, 4%밖에 안 빠져있지 않습니까? 밑장이. 네. 그럴 정도로 강하게 보이는 이유가 아, 요거였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네. 지금 말씀드린 이거를 이제 세 가지 시나리오로 이렇게 봤는데 지금은 전쟁이 어젯밤에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계속 5차 회담에서 나오니까 네. 이 3번 가능성을 조금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3번 가능성이 한 30%는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이러면 이거는 주가 조금 잘 팔아야 돼요. 지금 3번 시나리오면. 그러니까 한두 분기 안에 이후에 경기가 급냉한다라는 시나리오죠. 그러니까 지금 월가에서도 이렇게 주장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많더라고요. 조금 뭐 슬그머니 바꿀 가능성도 있지만. 경기 침체를 올해 안에도 올 수 있다고 얘기하는 곳이 많다고요? 네. 가을쯤에 경기 확장된다. 지금 오르면 팔아라. 잘 빠져나와라. 위험관리해라. 아니요. 저런데. 그런 거죠. 백호바 아메리카도 그렇고. 네, 그리고 뭐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뭐 그렇습니다. 네. 뭐 기라성 같은 스트래티스트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좀 편한 부분도 네. 있어요. 아,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네. 1번. 1번 가능성은 지금 내년을 지나서 후년 정도에 한 2년 정도의 경기 확장이 남았다라는 시나리오잖아요. 이러면 사실은 뭐 좀 주식을 공격적으로 사야죠. 뭐 겁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좀 가능성이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없다라는 거고요. 낮다라는 거고. 그래서 저는 올해 말이나 올해 내년 중반이나 내년 말 정도 아무리 낙관적으로 봐도 2024년 초에는 리세션을 진입하는데 네. 문제는 저희가 뭐 리세션이냐 스태그냐 이렇게 막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리세션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리고 뭐 디플레이션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잠재 성장률을 조금 상회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리세션이 아니다 뿐이지
경기 침체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다 뿐이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업의 이익이나 어떤 성장률이나 이런 경제 지표가 생각한 것보다 계속 지연된다라는 거죠. 둔화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난 3개월 전만 해도 작년 12월 FOMC에서 올해 뭐 경제 성장률이 4%지 않았습니까? 3개월 만에 2.8로 이렇게 내렸잖아요. 네. 이게 미국이 뭐 무슨 중소형주입니까? 경제 성장률을 3개월 만에. 그리고 그게 전쟁 때문입니까? 물론 전쟁이 영향을 일부 줬겠지만 전쟁 때문만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조적인 요인이라는 거죠. 경기 사이클이 그렇게 길 수 없고 성장률이 깎일 만한 요인도 만만치 않다는 거죠. 너무 낙관적으로 봤다. 반면에 인플레이션은 어떻습니까? 올해 초만 해도 유로존 인플레이션 2%, 미국 3%였어요. 지금 5%, 4%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바뀌었어요. 뭐 근원 PCE도 뭐 내일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그렇잖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연준이 올해 4.1로 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어쨌든 3개월 전에는 몇이었습니까? 2.3이었어요? 2.6인가? 올해 전체? 네. 이 정도로 3개월 만에 이렇게 바뀐 거죠. 성장률은 낮아지고 인플레이션은 올라가고 이 사이에 기업 이익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게 변동성 매크로 지표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눈높이를 낮춰라는 거죠. 올해 저는 2.5%를 봅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 그리고 내년에 1.9. 잠재 성장률이 연준이 찍은 게 1.8이거든요. 근데 이코노미스트들이 1.8에서 한 2.0 사이로 봅니다. 그러니까 겨우 잠재 성장률에 근근히 맞추는 내년도는 그러면 약간 흥분할 수 있는 소지는 없다라는 거죠. 없죠. 마켓에서. 네.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더 떨어지는 거죠. 사람들은 성장률 떨어지는 걸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겁니다. 리세션 진입한다. 근데 서서히 진입하는 거예요. 경기가 대단한 거죠. 미국 경제가. 이 정도의 인플레이션이면 경기가 꺾일 만도 한데 네. 잘 버티고 저는 잘 버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됐을 때 좀 국내 증시나 해외 증시가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제 생각에는 한 10% 미만. 지금부터? 네, 지금부터.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업사이드는 우리나라 코스피가 조금 미국장보다는 우리나라 고점 대비 한 지금도 한 15% 떨어져 있잖아요. 네. 코스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은 미리 이런 걸 반영해서 마켓이 좀 효율적이고 또 환율 스트레스도 없고 또 이머징도 아니고 뭐 본인이 네. DM이고 이러니까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인다는 측면에서 저는 코스피가 오히려 조금 아웃퍼폼하지 않을까 미국장보다는 괜찮지 않을까 이런 장에서는 박스권 장세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업사이드 위쪽으로는 뭐 어쨌든 뭐 한 20%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5% 뭐 시나리오 1 이 정도로는 아닐 것 같고 네. 한 15% 내외 15 위쪽으로는 네. 코스피 네 코스피 네 아래로는 10 위로는 15 15 네 뭐 잘하면 20 뭐 미국장도 뭐 맥스 한 조금 더 뭐 약간 뭐 오버슈팅 할 수도 있으니까 한 15% 좀 더 쓰시면 안 될까요? 우리 뭐 국장. 아니 뭐 제가 쓴다고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럼 대충 한 2000포인트 정도 아 3000포인트 정도. 3000은 아니죠. 네, 맞습니다. 네. 3000이나 3100 정도는 3000, 네. 충분히 터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경기가 생각보다는 뭐 나쁘지 않네. 경기 침체가 조금 더 멀리 좀 저 너머에 있네. 이런 안도감이 랠리를 만들고 반면에 좀 유동성 이런 요인들은 잘 뭐 어쨌든 그 주식시장을 좀 펌프질 하는데 네. 아직은 뭐 쫄 그 긴축이 안 되고 있으니까요. 에, 한 가지 변수는 이제 지금 5월 달 FOMC에서부터 나오는 QT입니다. 이제 QT를 저는 조금 세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QT 변수가 좀 경기에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아마 연준이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아, 500억 달러에서 시작해서 월 한 1000억 달러 이렇게 올릴까.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마켓을 굉장히 지금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 만약에 굉장히 훅 들어온다. 첫 달부터 1000억 달러 이러면 조금 충격을 받죠. 한 3조 달러 정도를 만약에 이번에 줄인다면 한 금리를
뭐 한 서너 번, 한 세 번 정도는 너끈이 울리는 정도의 효과거든요. 큐티가. 네, 한 네 번 정도. 네. 그러면 시장은 조금 앞서 반영되니까. 근데 대신에 조금 뭐 수익률 곡선의 역전 현상. 네. 뭐 어젯밤에도 이제 뭐 잠깐 살짝 2년물, 10년물도 2.39에서 붙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걱정스러운 상황은 아니네요. 네, 금리 스프레드도 조금 사람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게 뭐 네. 앞서도 장단기 박병창 네, 부장님이 네. 말씀 주셨지만 이게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리세션은 경기 침체는 수익률 곡선 역전에서 역전이 있었어요. 네. 그 전에. 근데 역전이 있은 다음에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침체가 발생되는 건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3개월에서 3년이에요. 그 당시에 경기 상황이나 인플레이션의 질,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이냐, 네. 수요 측면의 인플레이션이냐.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돼도 네. 3개월 후에 리세션이 오기도 하고 3년 있다 오기도 네. 한다고요? 한 28개월, 한 30개월 후에 오기도 합니다. 오기는 반드시 옵니까? 근데? 반드시 옵니다. 딱 한두 번만 빼고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네.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게 한 5년 후에는 경기가 침체돼 있을 거라는 걸 사람들이 베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묶여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연준의 정책 금리가 2.5% 이상으로 올리지 않을 거라는 거에 베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준이 경기를 망가뜨리면서까지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다. 그래서 2.5% 정도의 Fed Fund Rate 기준금리가 맥스라면 네. 당장은 뭐 올해는 그러면 3년, 10년물이 혹은 30년물이 3% 이상 가기는 어렵잖아요. 이제 그거를 베팅하고 있는 거고 네네. 두 번째는 단기 금리는 3개월 지금 어제도 역전된 3개월하고 뭐 역전됐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통화정책이 지각했잖아요. 인플레이션은 가뜩이나 지각했는데 전쟁까지 터졌고 네. 그러니까 연준은 허둥지둥 허겁지겁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에 베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전되는 거죠. 근데 결국 그래서 경기는라고 따지면 경기의 구조적인 면을 봐야죠. 특히나 미국 경기, 네. 유럽 경제는 나쁠 겁니다. 미국보다는 당연히 나쁘겠죠. 하지만 미국 경제는 제 생각에는 잘 버틸 거예요. 당분간은. 아, 좋습니다. 그러면 1년 정도는 어떻게 대표님? 뭘요? 이럴 때가 3% TV 하우스 네. 뷰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나온 얘기를 3% TV 하우스 뷰는요. 뭐 이게 방송을 자주 나오면 자주 틀릴까 봐 제가 뭐 틀리는 걸 두려워하는 건 아닌데 너무 많이 틀려서 다음 주에는 저 그 킹영익 박사님을 모시고 네. 우리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 한번 네? 저 세 분 그 박세희 김동완 합쳐서 100년 뭐 이렇게 두 분 합산 100년 이렇게 한번 해볼까? 네, 아 그 100년 그 변화와 생존. 아 100년 아니지. 김한진. 아 근데 박사님. 좀 안심이 좀 되는데요. 네. 네? 아니 물론 정프로 살짝 안심하는. 왜냐면 우리 김한진 박사님이 대체로 좀 주의를 많이 시키시잖아요. 가는 뭐 제가 느끼기는 하여튼 굉장히 좀 더 보수적이고 조금 더 하여튼 조심해라는 얘기를 많이 주셨던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그런 느낌이었는데 우리 김한진 박사님이 1년 정도는 괜찮다 이 녀석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시니까 경기가요. 근데 경기를 봐라 경기. 아, 경기 괜찮은 주가 괜찮겠죠. 괜찮을 확률이 높은 거죠. 아이. 그래서 저는 매우 지금 아주 흐뭇한 그리고 이럴 때가 이제 개별 종목들 쭉쭉 갈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경기가 그 모멘텀, 그러니까 약간 성장의 어떤 기울기가 계속 낮아지잖아요. 네. 침체는 아닐지라도 그러면 좀 종목을 고르는데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신중해요, 늘. 네. 그리고 제가 약간 그 보수적으로 항상 얘기하는 거는 네. 제가 기관 서비스를 뭐 어쨌든 30년간 해왔지 않습니까? 네. 기관은 사실은 뭐 운용사든 연기금이든 자산 배분을 끝내고 주식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고객이 주식을 하라고 준 돈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하니까 뭐 자산 배분이라고 해도 그렇게 네. 현금 비중을 아주 높이거나 낮추지 않잖아요. 근데 개인분들은 사실은 주식이 안 좋으면 네. 조금 뭐 주식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뭐 혹시 하락하면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현금 비중도 조금 올려놓고 뭐 이렇게 하시면 좋잖아요. 에, 그러면 또 수익률이 좀 또 편하잖아요.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다 보니까 약간 매크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 리스크 요인을 조금 부각시킨 부분이 있고요. 네. 또 뭐 그렇게 네, 오늘은 이제 변명 겸 네. 애정에서 나오시는 얘기지. 그렇습니다. 응? 아무리 또 다칠까 봐. 네. 다치면 안 되니까. 예. 네. 네. 안 깨지는 게 네? 중요합니다. 네. 주인 네? 주셔도 뭐 또 지를 사람은 지르니까요. 참 말 안 들어. 김한진 박사님, 아, 그 결국 이제 잘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군요, 그죠? 이런 변화, 뭐 주식이 많이 오를 막 불장도 있을 거고, 뭐 침체도 있을 거고, 여러 변화들이 생길 때 그래도 잘 살아남는 거, 그게 네. 이제 오래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바로 변화와 생존, change and survival,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위기와 불확실의 시대 투자자의 길을 묻는 이 책 김한진 박사님, 박세익 전무님 그리고 우리 김 프로님까지 세 분이 또 힘을 합치셨습니다. 뜻을 합쳤습니다. 지혜를 모았습니다. 여러분께 선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와 생존. 이 선물을 받으시려면 저 한 18,000원만 내면 되나요? 얼마예요 이게 책? 아, 17,000원. 아유, 이번에 싸게 내셨네요. 네. 벌써 17,000원. 네. 아, 이렇게 없어 보이게 그래. 네, 선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아, 지금 예스24 있고요. 그리고 교보 있고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오프라인 서점에 다 지금 깔려 있습니다. 변화와 생존. 우리 김한진 박사님, 김동한 프로님, 그리고 박세희 전무님의 지혜를 모은 책 한번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김한진 박사님, 오늘도 아, 힘나는 얘기 해줘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보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세 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세 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세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